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뉴데일리의 인복일 회장님 모시고, 대한민국 잉태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 약간 소음이 들리는데 이게 어떤 소음인지 모르겠네요. 삑삑삑삑삑 소음이 들리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이승만 강좌 세 번째 날. 예. 네. 벌써 12월도 다 가고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예. 밖에 비가 오는데 내일은 눈이 온다 합니다. 예. 화이트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합시다. 예. 그 화면을 열어주시죠. 예. 첫 번째 화면, 대한민국 잉태한 생지옥 한성 감옥. 여기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한성 감옥 5년 7개월. 이 세월이 대한민국을 잉태한 기간이다 라고 제가 규정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독립협회 청년 지도자로 그 고종 황제와 맞서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다가 반역자로 붙잡혀서 투옥되죠. 예. 24살 청년 이승만이 잡혀 들어간 날이 1899년 1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으로는 23살이고 이제 24살인데 그래서 이 석방되는 것이 1904년 8월이죠. 그래서 5년 7개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제수복을 입은 이승만 사진, 24살 종신 제수 사진입니다. 종신. 네, 종신형으로 감형되기까지 또 한 6개월이 걸리죠. 그 6개월 동안 아주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다음 화면, 다음입니다. 이번 화면, 네. 예. 이승만의 기독교를 모르면 이승만을 모른다. 이것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승만이 얼마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지를 알아야 그가 독립운동 때, 건국운동 때, 건국 이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12년을 통치하면서 그가 모든 국가건설과 교육혁명, 경제혁명,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위해서 행했던 행동방식, 통치방식,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이승만의 기독교적 신앙세계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십자가도 있고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속에 성령을 받은 뒤에 이승만이 그 생지옥 같은 한성 감옥을 복당 감옥이라고 스스로 복당 불렀어요. 감옥. 복 받은 집이다. 예. 복 받은 예상이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 6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감옥 대학교다. 그러면서 결국 감옥 생활의 결실은 대한민국 구상을 구체화하는 걸로 열매를 맺습니다. 1899년 1월 9일부터 1504년 8월 7일까지. 그 다음 화면으로 예.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감옥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낳게 된 일종의 산실이 됐네요. 산실. 그렇죠. 요람이죠. 요람이구나. 대한민국의 요람이다. 예, 다음 화면 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전신 사진, 종신 제수 이승만의 전신 사진이 보이고 잔혹한 고문, 생명을 포기한 사형수,
모진 고문을 받는데, 이 고문이 지금 상상을 불허하는 아주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영화 춘향전에 보면 춘향이가 옥중에서 그 목에 커다란 나무 칼을 쓰고 칼. 있죠. 큰 칼. 예. 목에는 10kg가 넘는 나무 판대기로 된 거대한 칼을 쓰고, 온몸이 쇠사슬로 묶이고, 두 손을 묶이고, 두 발에는 쇠사슬이 또 채워지고, 그리고는 이 허벅지 정갱이에다가 이 나무를 넣어서 기둥을 넣어서 마구 비틉니다. 묶어놓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또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대쪽을 깎아 넣어가지고 마구 비틉니다. 또 허벅지에 이 불에 달군 쇠막대기를 지집니다. 세상에. 이런 고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 나중에 늙어서까지도 그 고문 후유증으로 좀 흥분하거나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손가락 발가락이 시려가지고 후후 우는 습관이 생겼죠. 그렇게 고문을 받을 때 언제 나를 죽이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이럴 때 저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써 있어요. 오 하나님, 저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순간 이승만이 그 순간을 적어놨어요. 그 순간 감옥이 온통 빛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상스럽게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였다. 그러면서 선교사들과 그 종교에 가졌던 증오심과 불신감이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들이 그 종교에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동안에 구한마 지식인들은 개화파들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미국 선교사들이 온 것은 조선을 하와이처럼 먹으려고 왔다. 이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하와이 섬에 일찌감치 상륙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또 장사꾼들이 상륙해서 하와이 상권을 빼앗고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가 상륙해가지고 왕을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하와이를 완전히 통합한 것이 바로 1898년입니다. 얼마 전이고요. 독립협회 이승만이 만민공동의 개혁투쟁을 마구 벌이던 그 해에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이 되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게 미국 침략의 앞잡이들이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순간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신감, 증오감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첫 기도에 하나님께서 황홀한 응답을 주셨다. 나는 즉시 선교사한테 부탁해서 영문 성경을, 신약 성경을 차입받아서 읽었노라. 마늘이 읽을 수가 없어요. 두 손이 묶여있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죄수한테 한장한장 넘겨달라. 그러면서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다 읽었대요. 영어 실력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승만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독립정신과 그 독립정신이 성령의 불에 지져져서 기독교 정신과 융합된 그런 사람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하여 밑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창조적 천재,
더하기 영성 카리스마 탄생. 그 영국 역사학자 토인비가,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 소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변화시킨다. 도전과 응전, 외부의 응전에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은 집단의 힘이 아니고 창조적 소수 또는 창조적 천의 힘이다. 개인의 힘이다 이거죠.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카리스마가 있다면 그 창조 행위는 더더욱 빛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 다음 화면은, 예, 네.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기독교 신자로 변화한 이승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무한 봉사에 들어갑니다. 서비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서비스. 예배도 서비스고 상업적 서비스도 서비스인데, 워낙 서비스는 하나님한테 봉사하는 게 서비스죠. 하나님의 무엇을 봉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한다. 은혜를 갚는 행위, 그것이 서비스다. 그래서 감옥 예배당을 만들고 학당을 만들고 성경 공부, 찬양, 예배, 설교를 합니다. 대단하네. 그래서 생지옥이 복당으로 변했다. 제수들에게, 한글 모르는 제수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글 공부도 시키고 예수께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들에게 요청하고 선교사들이 또 자발적으로 그 미국 신문, 영국 신문, 잡지. 그 중에서도 그 당시 유명했던 게 아웃룩이라는 게 있어요. 아웃룩, 예, 예. 그 아웃룩을 어떻게나 이 탐독을 했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기사를 줄줄 외웠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도 늘어나고, 그래서 당시 그 신문에 어느 선교사가 쓰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국제정세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이승만이다. 감옥이 이승만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영어 잘하니까 이 기독교 문서를 번역해달라고,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계속 가져옵니다. 책도 가져오고. 저절로 기독교 공부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와 함께 이승만이 자기가 관심 있는 다른 역사책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승만이 중요한 걸 깨달아요. 무엇을 깨닫느냐? 종교개혁이 세계개혁의 에너지구나. 만세.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승만이 깨달은 게, 개신교가 말하는 인간의 자유, 이 자유야말로 진짜 자유다. 그냥 막연히 알았던 그 천부적인 인간 자유, 그걸 넘어서서 종교적 신념으로서의 인간의 자유, 이게 진짜 자유다. 이 자유가 근대와 인간 혁명을 일으켜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영국의 명예혁명, 또 르네상스, 또 산업혁명, 또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게 전부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개신교, 개신교의 자유 에너지가 일으킨 인간혁명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러므로 우리 조선도, 그땐 대한제국이죠. 예. 이 대한제국의 1200만 백성도 이 기독교로 빨리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이 5000년, 짧게는 500년
쾌쾌 묵은 이 노예근성을 사대주의 양반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 목숨까지 바치는 이 노예근성을 빠른 시간 내에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교육밖에 없구나. 그동안에 공자님 말씀, 석가모니 말씀으로 아무리 해도 다 실패했다. 공자님 말씀은 오히려 이 양반 계급사회의 왕권 전제주의 독재에 더욱 충성하게 만드는 충성과 효도만 가르쳤지 개인의 자유, 인간정신의 개발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이걸 해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독교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옥중에서 논설을 씁니다. 옥중 논설 집필, 기독교 교육, 미국 정치제도 해설, 국민의식개혁운동 이런 논설을 써요. 저때가 나이가 되게 몇 살 정도 됐습니까? 저때가. 예? 저때가 나이가. 이승만 나이가. 예. 4살부터 5년 7개월 그래서 29살 때 석방이 됐는데 우리 나이로 살 때 석방이 되죠. 예. 근데 이 논설 쓰고 그럴 때가 다 25, 26, 27 그때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논설을 몰래 써가지고 옥 밖으로 내보내요. 자기가 창간했던 신문 있지 않습니까? 매일신문, 제국신문.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제국신문에 유독히 그 제국신문에 이종일 씨가 제국신문을 운영하는 이종일 씨하고 동지가 돼가지고 이승만이 감옥에 갇히고 보니 제국신문이 안 팔려. 논설 쓸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둘이가 의기투합해서 옥중에서 몰래 논설을 써서 제국신문에 실입니다. 무려 2년 반 동안 논설을 실어요. 대박. 비밀로. 네. 이게 무기명 논설이죠. 또 신학월보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사가 만드는 신학월보 잡지에도 쓰고 전부 기독교 전파하는 논설. 미국 정치가 이렇게 좋다. 자유민주주의 해설, 연재를 합니다. 그래서 논설로. 또, 그 백성들의 그 아주 그 후진적인, 야만적인 생활 습관, 그 더러운 위생관념, 뭐, 별하별 걸 다 썼어요. 논설이 200여 편이나 돼요. 대단, 아유. 이런 사람이, 이 종신제수가 그해 1899년 1월에 잡혀 들어가서 7월 달에 재판을 받아서 그 재판에서 종신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 감형되는 것도 사도세자 아시죠? 예. 그 영조의 아들. 예, 큰아들. 영조의 큰아들, 그 정조의 아버지. 예. 이 사도세자. 비주류에 갇혀서 굶어 죽은 사람. 예. 이 사도세자를 명예회복시키는 그 고종황제가 사도세자를 명예회복시켜서 왕의 칭호를 줘요. 장조라고. 장자가 초도 밑에 그 장자가 있어요. 장조 대왕으로 추서하는 그런 기념으로 제수들한테 특사령을 내립니다. 그 특사의 힘을 받아서 그 덕분에 이승만은 세영수가 종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도세자 덕분에 생명을 건집니다. 그래서 종신 무기징역으로 박히죠. 그리고 이 신학월보에 쓴 논설들을 보면 전부 예수교. 예수교로서 우리 백성들이 정신 교화되지 않으면 우리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다. 대한의 근본은 기독교다. 이런 논설들을 씁니다. 그리고 또 도서실을 만들어서 나오는 건
코로나가 아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 예. 회장님 너무 많이 앞으로 너무 많이 다가오시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얼굴이 크니까 딱 그 정도면 좋습니다. 예. 예. 그게 아주 좋습니다. 예. 네. 그 선교사들이 넣어준 책들이 모으다 보니까 523권이나 됐어요. 아. 이 책들로 도서실을 만들어서 제수들한테 읽을 사람 읽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0여 권씩 돌려 읽습니다. 제수들이 아주 유식해져요. 또 당시 1902년입니까? 3년입니까?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시베리아에서 생긴 콜레라가 한반도를 휩쓸어가지고 이 서울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갑니다. 그 불길하고 더러운 감옥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승만이 적어놓은 메모를 보면은 하루 최대 17명까지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도 이승만은 선교사들한테 이 약 좀 넣어달라. 그래서 그 약을 가지고 콜레라 환자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콜레라에 걸리지 않았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내 팔자인가?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줬구나. 그렇게 써놨어요. 또 영안사전을 편찬합니다. 대단하네. 영안사전을 편찬하는데 우리나라의 이 영어를 빨리 배워야 서양 문물을 빨리 우리 백성들이 도입해서 공부할 텐데 영안사전을 빨리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데 F조항까지 만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러일전쟁이 터집니다. 1904년 2월에. 감옥에 그때 개화파 지식인들도 이런저런 제목으로 여러 명 들어와 있었는데 모두 다 엉엉 울어요. 러일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노예가 되겠구나.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 노예. 일본이 이기면 일본 속국. 그러지 않아도 통일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속국이나 다름없고 일본의 행포가 날이 아닌데 이 전쟁 끝나면 완전히 어느 한 나라의 먹이로 끝날 겁니다. 그때 그 동지들이 이승만한테 말합니다. 빨리 책을 쓰시오. 백성 교육시킵시다. 그래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독립정신.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죠. 기록의 예. 역사 연구의 보물창고다. 이것도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승만은 옥중에서 일어났던 일을 거의 다 기록해놨어요. 대단하네. 진짜 기록이 와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맨 앞에 도서 목록. 이 도서 목록 여기 나온 사진은 여러 장 되는 도서 목록의 제일 첫 장인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사망자 명단. 세상에. 사형수들. 하루가 멀다고 끌려나가서 그 감옥 안에서 사형을 시킵니다. 서린동에 있는 청계천 입구쯤 되는 서린동에 있는 한 성기인데 거기서 밖에서 사형시키는 소리가 간밤에 다 들려요. 칼을 내리치고 어떤 그 개화운동하다 잡혀온 어느 사람은 칼을 세 번 내리칠 때까지 만세를 불렀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형수들 이름 또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망자들 이름들을 전부 써놨어요. 세상에.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못하죠. 못하죠. 아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영안사전 첫 편자안 그 밑에 사진이 책을 쓰는 사진이 그 영안사전을 편찬하다가 만 기록 이런 것까지 또 다 보존해놨어요. 또 오른쪽 꼭대기 보면 영일 저양문. 1902년에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죠. 군사동맹.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가 대한제국 고정 황제를 딱 품에 안고 일본을 노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또 영국은 유럽으로 지중해로 진출하는 러시아를 막고 아시아로 진출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때 1800, 이게 몇 년입니까? 1800년대 후반에 영국 해군이 우리 저라남도 거문도를 점령하는 사건이 나죠. 예. 거문도 사건이 납니다. 큰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게 바로 러시아 남진을 막기 위한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점령했던 사건인데 영국과 일본이 대화를 계속합니다. 결국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 아시아 쪽에 러시아 남진은 일본이 맡았다. 이런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문이 이제 일본 신문인가 어디 기재된 걸 보고 이것을 구해서 이승만이 영어로 영일 조약문을 영어로 전부 번역을 해요. 예. 자기가. 그런데 이 영어로 번역한 이 조약문이 나중에 감옥을 나와서 그 영어로 된 원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틀림이 없어요. 대단하네. 예. 그리고 또 이 옥중에서 쓴 논설들 원고가 또 잔뜩 남아 있어요. 거기 위에는 그 우리 대한의 근본은 기독교다 하는 논설. 요 오른쪽에는 이 기독교 교육, 백성 교육을 하려면은 대규모 신문사를 차려야 된다. 그 논설. 200여 편 가까운 논설들이 확인되는 것만 200여 편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다음 장 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평생 동지. 예. 네. 사진 두 개가 있는데 위 사진은 전부 양반 출신 자녀들로 케아파들입니다. 케아파들이 독립당 사건인가 무슨 또 왕정 개혁 비결사 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왔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평생 동지입니다. 이승만에. 아. 감옥에 들어와서 그게 1902년에 들어왔는데 예. 감옥에 들어와서 이승만의 성경 공부, 그 설교, 전도 여기에 전부 그야말로 깜빡 죽어요. 이 성리학에 맹종하던 선비들인데 그렇게 이승만이 전도한 양반 지식 계급이 무려 43명이나 됩니다. 43명이 바로 이 양반 계급으로는 최초로 개신교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승만의 평생 동지가 되는 거죠. 독립운동의 동지, 건국운동의 동지.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 이상재, 월남 이상재 선생. 이 우리 사진 앞줄에 앉아있는 다섯 분 중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오른쪽에 두 번째.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앉아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월남 이상재 선생인데, 1850년생이니까 이승만보다 25살 선의 선배입니다. 예. 이분이 월남 이상재고, 제가 양남 독립운동 이런 제목을 써놨는데요. 양남이라는 건 양남. 두 남씨란 얘기죠. 월남과 우남. 호가 이제 월남이고 우남인데 이 두 양남 두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 양남 독립운동이 3.1운동 때까지 임시정부 세울 때까지의 중심, 기둥이죠. 국내에는 월남 이상재, 해외 하와이에는 우남 이승만. 활동을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 그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 사진. 아래 오른쪽에. 예. 오른쪽 아래 사진에 그 꼭대기에는 저 이승만이 자기가 영어 써놨어요. 프리즌 그룹, 감옥 그룹이다. 아 위에 맨 위에 저 왼쪽 위에 프리즌 그룹 1904년. 네. 영감님 대단하시네요. 이제 청교사가 찍어준 사진인데. 예. 앞에 조그만 어린이가 보이죠. 예예예. 예, 예. 이 어린이가 이승만의 아들입니다. 아 유일한 아들. 네. 그 본처였던 박 여사, 박씨 부인한테서 난 7대 독자죠. 7대 독자. 태산이라고, 또 봉수라고도 하고 하는데. 봉수. 태산이, 미국에는 태산으로 알려져 있고. 예. 커서는 봉수라고 불렀는데, 이 봉수가 아버지 찾아서 감옥에 놀러 왔어요. 계속 랑랑랑 놀러 다녔나 봐요. 아직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자. 참 웃지만 웃는 게 아니네요. 5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이승만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데 여기에 옥중에서 번역한 주요 서적과 조술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왼쪽에 위에 사진은 청일전기. 이거는 청일전쟁에 관한 책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중국말로 한문으로 된 거죠. 이거를 구해서 자기가 대한의 입장에서 조선의 입장에서 그걸 번역해서 자기 의견을 자기 논설 칼럼도 넣어가면서 재편집한 책입니다. 이걸 국중에서 번역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보시듯이 독립정신입니다. 예. 네. 까맣고 노란 이 책들은 옛날에 나온 거고 맨 오른쪽에 독립정신 모자 쓴 이승만 청년지에서 사진이 있는 이 책은 지난 10년 전에 예. 서울에서 출판한 옛날식 문장 이거를 현대어로 고쳐서 다시 출판한 책입니다. 그 밑에 제가 이 책을 내고 44년 후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44년 후에? 예. 1904년에 이 책을 썼어요. 예, 예. 노일전쟁이 한창 진행될 때, 몇 달 만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이 완전히 대한민국이란 나라, 새로 독립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우리 대한 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제국은 임금의 나라고 민국은 백성의 나라다. 주권 재민의 근대적 국민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 가지고 이 얘기를 해도 맨날 며칠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예, 이거 정말 오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이제 독립정신이 서점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읽었는데 참 어떻게 이 당시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참 대단한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길. 예. 두 가지 버전이 서점에 나와 있죠. 이걸 지금 읽어도 예.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꼭 읽어야 될 예.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른 것은 딱 하나. 이승만이 체결한 한미동맹.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거.
이거 하나 달라요.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국내 사정을 보면은 친북파, 친중파, 친일파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제가 이승만이 번역한 책들을 몇 가지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소개했습니다. The Junior Methodist History, 이거는 감리교 역사책입니다. 이 책이 이승만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준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주복입니다. 주복의 주는 주님, 하나님이고 복은 종, 신도를 말하죠. 하나님께 종이 묻는 하나님과의 대화록입니다. 이걸 또 만들었어요. 만국공법, 당시에 제공되던 국제법. 국제법. 네. 그때는 국제법이란 용어가 없었어요. 공법이라고 그랬어요. 만국공법. 대한제국은 국제법을 몰라서, 공법을 몰라서, 지킬 줄 몰라서 맨날 이렇게 침략당하고 맨날 내국 강대국한테 종무를 탄다. 빨리 공법 공부를 하라. 이런 논술을 써요. 또 만국사략, 글자 그대로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책을 이것저것 모아서 번역해가지고 만듭니다. 또 서양 각국의 역사적 지도자들 인명록을 만듭니다. 이런저런 메모를 붙여가면서 자기가 이런 지도자들을 이겨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산술, 영문법, 이건 필수적인 교과서다. 이 교과서를 만듭니다. 이 우리 조선 백성은 산술을 모른다. 영어를 배우려면 영문법을 알아야 된다. 이래 갑니다. 또 적주체벼 하는 네, 그 자리대로 구슬을 따고 옥을 캔다. 네. 말처럼 한국, 중국 명시들을 모아 책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옥중에서 시를 많이 써요. 한시. 그게 옆에 있는 사진 최엽지. 이 책이 옥중에서 지은 시를 모은 책입니다. 최역이다. 최역. 최역이라는 건 대신 옥살이를 한다. 이런 뜻으로 글자 그대로 풀이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최역이라 하면 희생양. 희생양. 희생양이 이제 영어로는 스케이코트고 또 기독교에서는 그 속죄양이라 그래서 아사셀 그러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한문으로 이걸 최제양이라고 그랬어요. 대신 죄를 갚는 양이다. 그래서 이 최역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입장에서 증서를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한시 시를 지으면서 징역살이를 보내는 그 한시 내용들이 다 다채롭습니다. 아버지 생각, 아내 생각, 나라 걱정, 자, 가지가지 무려 152수를 지었어요. 너무나 부지런한, 진짜 부지런하네. 너무나 에너지틱한, 혈기 왕성하고 경력이 넘치는 지적 탐구심이라고 하십니까? 정신 활동이 이렇게 왕성한 사람 참 드물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예. 하나님의 택대의 사명, 독립 정신의 원점이다. 이것도 제 마음대로 붙인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이미 선택한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이승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 감옥의 사형수를 하필이면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원죄를 사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냐? 독립이다. 독립정신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 자유국민국가 만들기 고행길 내어 걸으리라. 순교자가 되리라. 순교자 신앙을 육화하다. 육화. 아니, 체질화, 체화시킨 거죠. 체화시키다. 머리끝서 발끝까지. 여기 사진이 왼쪽에 그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틴 루터, 그 옆에 하얀 가발을 쓴 사람은 영국의 요한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죠. 감리교. 이 감리교를 창시해서 요한 웨슬레가 영국을 수십 년 동안 수천 번, 기록에는 약 5천 회 가까이 전국 순회 프로세션 순례죠. 전국 순회 설교 전도를 하면서 당시 산업혁명으로 극도의 빈부격차와 이 아동학대, 착취, 노동, 착취 이게 극심해서 혁명 열기가 부글부글할 때에 이것을 웨슬레가 감리교 설교로서 진정시켜서 영국에는 프랑스와 같은 유혈혁명이 나지 않았다. 이 웨슬레의 덕분이다. 이게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웨슬레의 감리교 공부, 그리고 오른쪽에 아펜젤라, 회자학당 학당이면서 이승만의 스승이었던 아펜젤라 사진입니다. 이 아펜젤라가 갑자기 죽어요. 언제 죽느냐? 1902년 6월 달에 목포에서 목포. 열리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작업, 그 전라도 지역의 성경 보급을 위해서 배를 태고,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인가 어디서 예. 태풍을 만나서 배가 침몰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 이 아펜젤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틀 뒤에 뒤늦게 알고 이승만이 통곡을 합니다. 무려 하루 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을 했다. 이는 같이 그때 감옥에서 같이 감옥살이 하던 감옥 동지들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 나중에 조선일보에서 그 선교사들 특집을 한 적이 있는데 일제시대 그때 좌담에 나와서 그 동지들이 증언을 해요. 이승만은 아펜젤라의 멘토 멘티. 아펜젤라가 이승만의 멘토였고 아펜젤라가 이승만의 가족들 생활비도 대주고 적극 지원해 줬거든요. 아주 네. 최고의 수제자로 길러낸 사람인데 이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해서 이 조선 백성을 구할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게 단식 통곡을 한 뒤에 몇 달 동안을 올 수도 책 쓰는 것도 그만. 모르는 활동인 스톱해요. 이승만이.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새 출발을 합니다. 새 출발을 할 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반드시 말틴 루터, 요한 웨슬레, 아펜젤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다. 독립정신, 여기 새로운 버전 사진이 옆에 보이는데요. 예. 요거는, 몇 년 전에 비봉 출판사의 박희봉 사장께서 직접 이승만의 옛날 독립정신 원본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현대어로 다 바꾸고 주석을 붙이고 해서 정성들여 만든 책입니다. 독립정신을
읽으시려면 이걸 읽으셔야 돼요. 정복경심.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써 있는 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이. 예. 독립전선 이 책을 보면 이거는 역사책이고 미국 자유민주주의 정치 해설서이고 정치사, 사상사, 사회 경제사, 뭐 읽으시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이 책 속에 아담 스미스, 뭐 존 로크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끝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예수의 뒤를 따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어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 많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은혜는 예수의 뒤를 따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일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이 일이야말로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대단하네. 우리나라가 썩은 데서 싹이 나고자 한다면 이 교로서 예수교, 기독교 이 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영국이나 미국 등과 동등하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참. 천국에 가서 다 함께 만납시다. 1904년 6월 29일 한성 감옥에서 죄수 이승만 씀. 이렇게 책임을 끝맺어놨어요. 아, 대단해. 참.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 신앙. 제가 그 신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거는 바로 개신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순교자 신앙, 십자가 신앙이다. 다 그대로. 예수를 따라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무한봉사 하나님께 무한봉사하겠다는 선언이다. 대단하시네. 참 네, 엄청나네. 너무나도 복잡한 이야기인데 참 의미 깊은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페이지 글로벌 리더십 마지막 사진을 보시죠. 그 예. 왼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중앙청 광장에서 그 건국 기념식을 하죠. 경축식입니다. 거기서, 그 전에 7월 20일 재연국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7월 24일 중앙청 광장에서 취임식을 했어요. 그리고 8월 15일은 그 전 국민 건국 경축식을 했고, 그 7월 24일 대통령 선서하는 사진입니다. 한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승만은 한시도 버린 적이 없어요. 평생, 무국적자로 살았죠. 건국하기 전까지. 대단하네. 73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은 다 중국 국적, 미국 망명한 사람들은 미국 국적, 러시아 망명한 사람은 러시아 국적. 다 그랬을 때 이승만은 한사코 나는 국적,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대한민국을 세우면은 그때 내 국적이 생긴다. 여기저기서 여행할 때마다 비자를 낼 수가 없어. 세상에. 국적이 없어. 그럼 다른 사람 거 빌려가지고 다니고 그랬어요.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이승만 은사인데 미국 국적을 임시로라도 가져라. 이승만이 no. 나는 대한민국 사람. 영감님 대단하네. 내가 내 국적을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 플러스
기독교 자유정신뿐입니까? 기독교 정신, 사랑과 평화와 평등과 믿음과 신뢰, 신앙, 소망. 이게 용광로처럼 뭉쳐진, 거기에 그럼으로써 생긴 그 종교적 영성, 스피리추얼 카리스마까지. 이 카리스마가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다. 그 심리학자 미국 망명했던 그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카리스마는 언제 생기느냐?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자기 존재를 포기한 상황. 그래서 이승만이 사형수가 돼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을 때 나는 언제 죽어도 좋다.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 생명을 포기한 순간, 어느 힘에 의해서 그걸 극복할 때, 죽음을 극복할 때 형성된다. 에릭슨이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그것도 돌이켜 보면 바로 이승만한테 적용되는 말 같습니다. 그런 카리스마,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들어낸 국가들, 군대, 식민 강국들 있잖아요. 예. 영국, 유럽, 여러 나라, 미국. 이 사람들과 정신세계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십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 큰소리 빵빵 치고. 그래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여기 사진에, 오른쪽에 여러 사람이 앉아있는 이 사진은 제헌국회 사진입니다. 1848년 5월 10일 날, 역사상 최초의 전국 총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유엔 감시하에. 거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5월 30일 날, 중앙정 회의실에서 국회, 제헌국회를 개원합니다. 이게 개원식이에요. 개원식에서 이승만이 임시 의장인데 최영장, 영장자이고 독립운동가들 중에 어른쪽이니까 임시 의장으로서 개원식을 오프닝할 때에 식순에도 없는 기도를 합니다. 다 착석하자마자 이승만이 의장이 말하기를 이윤영 목사님, 이윤영 의원님 이리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이윤영이라는 분은 북한에서 조만식 선생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만들어가지고 건국운동을 할 때에 소련과 김일성의 핍박에 못 이겨서 피난 사람이에요. 평양의 목사님. 이윤영 목사 나왔어요. 왜 하필 이윤영 목사를 내세워서 제헌국회 기도를 시켜야 되냐? 북한과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출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윤영 목사가 쭉 기도를 하죠. 그럼 다음 기회에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1899년 그 엄동설한 모진 고문 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불덩이 같은 성령이 내리쳐서 다시 만든 이승만이 그때 그 정신, 그 사고방식, 그 신념으로 평생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44년 만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쓴지 44년 만에 새로운 대한민국 국회를 열 때에 정부보다 국회가 국가잖아요. 헌법이 국가고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정신으로 헌법을 만들자.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은영 목사한테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면은 하얀 옷 입은 여성들 합창대, 애국가도 합창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하기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승만이 반세기에 걸친 독립운동, 그리고 한성 감옥에 그 성령으로 잉태한 대한민국. 이것은 대한민국 탄생 신화가 아니겠는가? 예.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서양, 로마부터 건국 신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고구려, 백제, 신라도 건국 신화가 있고, 밖에 태생은 아래서 나왔다, 김활지도 아래서 나왔다, 또 단군은 동굴에서 곰이다. 곰 토템 설화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역사적인 나라의 시조들의 건국 신화가 다 있는데, 그렇게 비견할 때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신화 시조야. 그렇죠? 예. 이 대한민국 시조는 어떻게 탄생했느냐? 한성 감옥에서 모든 고문 받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탄생 신화는 바로 한성 감옥의 기독교 성령. 그것이 만들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므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네,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오늘 고맙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임복일 지금 회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정리해서 네. 해주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남겼네요. 예, 네, 네. 어쨌든 고맙습니다. 내일 그 다음 시간에 뭘또 준비해 주실랍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생활이 그것도 5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 5년 동안의 이야기를 또 아주 간추려서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예. 뵙겠습니다. 예, 내일 성탄 축하드리고요. 예. 교회 다니십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안녕히 계십시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죠? 뭐, 이 방송 상태가 그렇게 뭐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예, 저도 참 독립정신을 좀 넓게 읽었습니다. 독립정신을 읽고 참 어떻게 20대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아마 함께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래 어렵게. 그 이제 세상 살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 사람들은 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걸잘 알죠. 그래서 참이 나라를 이렇게 선대들이 천신만고 끝에 만들어낸 거죠. 그 오늘 이렇게 임복일 회장님 모시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우리가 역사를 볼 수가 있으면은 현재를 좀더 충실하게 살수 있고 또 고마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감사하면 또 앞날도 훨씬 더잘 열리게 되니까 이제 근래 나라가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건국을 하던 당시에 분들이 어떤 노고를 쏟아부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훨씬 더좀더 절제되고 겸손하고 또 관대하고 또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데 좀더 힘을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소개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임복일 선생님이 연세가 꽤 드신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걸잘 알려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독립정신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개인의 인생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종의 기준인데 그게 20대 청년이 쓴 감옥에서 쓴 그런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뭐 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유튜브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세대 사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다른 많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참 이렇게 귀한 시간에 방문하셔서 채널을 고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힘들지만 뭐 악이라는 것이 오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항상 좋은 날이 오고 하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보낸 방송 가운데서 그 한 분 카일 베크라는 젊은 분이 남긴 글을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 그 글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참 악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침묵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에 맞게끔 악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더군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